안녕하세요. 본 논문의 발표를 맡은 자연어처리팀 백지은입니다. 발표에 앞서 같이 열심히 논문을 공부한 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버트와 같은 언어 모델은 다른 여러 자연어처리 과제에 쓰이기 전에 우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언어 능력을 갖춥니다. 해당 논문은 버트가 구체적으로 문법적 지식과 어휘 능력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를 직접 기하학적인 공간에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따라서 버트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질문은 지오메트리 오브 신택스, 지오메트리 오브 월드센스 각각이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 계열은 기존 NLP 모델들과는 전혀 다른 어텐션이라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자연어처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데이터에서는 문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들은 모두 그 단어의 이전 단어들, 이후 단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텐션 메커니즘은 특정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 단어들을 각각 얼만큼 고려해야 될지 각 단어마다의 문맥을 산출해냅니다. 이때 쿼리는 검색하고 싶은 단어, 즉 파악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키는 그 단어에 영향을 주는 주변 단어들입니다. 밸류는 그 주변 단어들의 숫자 값들입니다. 이는 흔히 생각하시는 검색에서의 용어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어의 컨텍스트 벡터를 알고 싶다면 쿼리는 위 그림상 X1 토큰의 쿼리인 Q1이 될 것입니다. Q1과 주변 단어들인 K2, K3과 각각 내적을 하여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면 X1 단어가 X2, X3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 비중을 확률로써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주변 단어들에는 X1 자기 자신의 키인 K1까지 포함됩니다. 이 각각의 가중치에 각 주변 단어들 자책값인 밸류를 곱해준 후 모두 더하게 되면 바로 X1 단어의 컨텍스트 벡터가 나옵니다. CNN에서 필터를 여러 장으로 할수 있듯이 이러한 이전 슬라이드의 헤드를 위 그림에서처럼 여러 개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어마다 헤드 개수만큼의 컨텍스트 벡터가 나올 것입니다. 후에 이각 헤드별로 나온 이 벡터들을 컨캣한 후 원래 크기로 돌려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버트는 어텐션을 활용해서 인코더, 디코더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전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서 인코더 부분만 떼운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인코더 부분만 떼었기 때문에 문장을 직접 생성하지는 못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 QA 등 다양한 과제에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트는 언어 모델이기에 이러한 자연어 과제를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버트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며 언어 능력을 갖추는데 특정 토큰에 마스크를 뚫어놓고 해당 토큰을 맞추는 과제와 두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과제입니다. 즉, 아웃풋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0, 어떠한 토큰 토큰, 떡볶이, 어떠한 토큰 토큰 이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마스크 토큰에만 매겨집니다. 버트 모델의 성능을 보면 두 과제를 수행하면서 언어 능력을 쌓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에 본 논문은 버트가 구축한 문법적인 능력과 단어 감각을 직접 끄집어내서 시각화합니다. 먼저 지오메트리 오브 신택스입니다. 버트가 문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검사는 어텐션 프로브입니다. 해당 검사에서는 펜트리뱅크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각 문장별로 문장 내두 단어의 관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태그들이 주석되어 있습니다.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나타내는 언어학적 방법 중 하나는 디펜던시 파서입니다.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다른 단어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는지 그 헤드와 차일드를 파악해서 다양한 태그로 헤드와 차일드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펜던시 파서의 태그를 이용하면 문장에서 프렌치 티처이 프랑스어 선생님이라는 의미인지 프랑스인 선생님이라는 의미인지가 분명히 나타내어집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5,000개가 넘는 문장들을 가지고 디펜던시 태그는 30개로 필터링하였고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텐션 검사는 두 토큰 간의 관계를 어텐션 벡터가 맞출 수 있는지에 관한 검사입니다. 좀 전에 어텐션에서 보셨다시피 헤드1을 살펴본다면 헤드1의 밸류를 곱해서 더하기 전 소프트맥스만 취해준 다른 토큰들의 토큰 1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알수 있습니다. 이 값들이 헤드 개수마다 존재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여러 헤드들이 레이어마다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큰 1과 토큰 3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하려면 해당 그림의 빨간색 블록 위치의 값들을 모든 층의 모든 헤드에서 가져옵니다. 따라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어텐션 벡터의 차원은 레이어 개수 곱하기 헤드 개수가 됩니다. 어텐션 프로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두 토큰 사이에 디펜던시 릴레이션이 존재하는지 맞추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두 토큰 사이에 디펜던시 릴레이션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디펜던시 릴레이션인지를 맞추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우선 각 문장별로 버트 베이스에 각각 넣어줘서 학습한 후 검사를 원하는 두 토큰 짝의 어텐션 벡터를 추출해오고 간단한 리니어 모델에 넣어줍니다. 이 리니어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 값으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므로 어텐션 벡터스에는 단어들 간 문법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통사적 정보가 들어가 있음은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지오메트리 오브 신텍스 다른 검사들도 뒤에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오메트리 오브 파스 트리 임베딩입니다. 버트가 문법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려면 버트 임베딩 값과 버트 임베딩 값과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파스트리와의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언어학에서 자주 쓰이는 파스트리의 각 노드들도 임베딩을 해야 되고, 버트 임베딩도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버트에서 나온 임베딩을 조금 약간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structural probe 여기 제시되어 있는 선행 논문에서 차용하였습니다. H를 한 문장에 있는 토큰 M개의 임베딩 값을 모아둔 벡터로 보고 B는 H 단어 임베딩 값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줄 선형 변환 파라미터입니다.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입니다. 이때 A는 B의 자기 자신과의 내적 값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떠한 준향 행렬입니다. 혹시 그 속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L번째 문장에 I번째 단어가 해당 2차원으로 표현되고 마찬가지로 L번째 문장에 J번째 단어도 해당 2차원으로 표현된다면 HI 빼기 HJ의 전체 행렬 곱하기 A 곱하기 HI-HJ는 위 그림에서와 같은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를 A를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 A는 B의 정치 행렬 곱하기 B이기 때문에 B의 기준에서 해석하면 단어 임베딩 값을 더 차원이 작은 K 차원에 선형 변환시킨 K 차원에서의 두 단어의 임베딩 값들의 거리의 제곱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단어를 K 차원으로 옮겨서 그 거리의 제곱이 파스트리에서 각 단어 노드들의 거리에 근접하도록 하는 선형 변환 파라미터 B를 찾아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고, 다만 B가 아닌 A를 기준으로 원래 차원에서 해석하면 해당 값은 HI 빼기 HJ의 전치 행렬 곱하기 A 곱하기 HI-HJ와 또 같다고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선 이전 논문에서 밝힌 임베딩 값들의 거리의 제곱이 트리 노드에서 두 단어의 거리와도 같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좌표 공간에 노드들의 임베딩 값을 매기기 위해서는 실제 트리에서의 노드 거리에 루트를 씌워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장을 분석한 파스트리가 있다고 하였을 때이 트리의 노드들을 임베딩하는 식도 위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그후 파스트리의 임베딩 값과 선행 논문의 방식대로 버트 각 단어들의 임베딩 값들이 트리 모양을 갖추는 K 차원에서의 버트 임베딩 값을 비교하고 파스트리 모양과 버트 임베딩 값을 PCA한 실제 시각화 결과도 비교합니다. 해당 두 문장에서의 버트 임베딩 값을 PCA한 결과와 파스트리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하나 거리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노이즈 때문인지 다른 원인이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해당 태그들을 가지는 두 단어의 임베딩 값들의 거리의 평균을 모두 구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태그별로 뚜렷한 거리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언어학적 파스트리와는 다른 버트가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해내는 어떠한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죄송한데, 이전 슬라이드, 수학식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ABC 나오고. 이거 네, 말씀하신가요? 네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이해 못했어요. 하나도 지금 이 부분. 아, 이거 저도 사실 제가 수학이 너무 약해서 저도 이해 못해서 예, 제가 그러니까 뭐 수학적이 드려본 아니어도 뭐 것인데요. 최소한 ABC가 뭔지 지금 제가 팔로우로만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단어들의 임베딩 값들이 있잖아요. 그 H는 네. 그래서 그한 문장에 있는 토큰 M개의 임베딩 값을 모아둔 벡터예요. 그래서 임베딩 값들을 다 이렇게 모아둔 벡터가 H고, 그러면 그 중에 그뭐 L번째 문장에 I번째 단어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2차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의 임베딩 값이 예를 들면 2차원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L번째 문장에 J번째 단어의 임베딩 값도 이렇게 A, B 2차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얘네를 어떠한 다른 차원으로 옮기면 그 어쨌든 임베딩 값들은 어떠한 거리들을 나타내니까 그게 문법적으로 진짜 말이 되는 거리들이 이렇게 표상되는 공간이 분명 존재하지 않을까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각 단어들이 2차원이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 K 차원으로 옮겨주는 선형 변환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B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B를 선형 변환 B를 곱해주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K가 1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1, 2가 1차원 공간에서 하트로 바뀌었잖아요. 값이. 그러고 이제 J는 이 달 값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서 그 거리의 그 제곱이 그 트리 원래 그 아까 디펜던시 파서에서 보이는 트리의 노드들의 거리와 그 근접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키겠다. 로스 펑션을 최소화해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좀 되시려나요? 아, 네. 처음 들은 것보단 좀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위에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공간에서는 이러한 값이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선형 변환 파라미터 B이고, 그러니까 이제 K 차원으로 옮기면 어떠한 공간으로 옮기면 임베딩 값들의 거리가 분명 어떠한 문법적인 거리들을 표상하는 공간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버튼은 문법적인 것을 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임베딩이라는 게 이미 스페이셜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그 모든 뭐 굳이 버트가 아니어도 뭐 이제 예전에 쓰던 그냥 뭐 GRU든 뭐 어떤 뭐 n그램이라도 이게 그냥 우리가 벡터로 표현된 그값 자체가 어쨌든 그 코퍼스를 통해서 배운 이제 뭐 시만틱하든 신테틱하든 그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거를 가정하고 이제 뭐 언어 모델로서 쓰는데,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폼 하는 이유는 이게 뭐랄까요? 시각화를 하기 위한 그런 전처리라고 보면 되나요? 그니까 뭐 어떤 값에다가 어떤 모디파이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니까 어떠한 그 우리가 모르는 원래 그 임베딩 값 자체의 차원에서도 임베딩 값들을 이렇게 찍어보면 걔네가 어떠한 거리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거리들로 그게 바뀌어서 찍히는 분명 그 K 차원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찍히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을 옮겨서 이렇게 딱그 저희가 이해하는 그 문법적인 그러한 거리들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표상되는 공간을 저희가 이해하는 규칙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ね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죄송합니다. 정원님 여기 보시면 이 방식으로 직접 찾아 B를 찾아줘서 직접
이거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비파라미터를 찾는 이거 로스 펑션으로 써서 직접 이제 논문에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비, 최적의 비 차원을 찾아준 걸로 이제 임베딩을 다 K 차원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본 논문에선. 네, 맞습니다. 아, 네. 제가 파스트리라는 단어를 본 발표에서 처음 들어서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게 그 언어학에서 그러니까 저희 그 고등학교 때그뭐 영어 문장 있으면 그 영어 내신할 때 구문 분석하잖아요. 주어 끊고 동사 끊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언어학에서 그걸로 아예 트리를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 아예 그냥 어떠한 트리라는 자유 구조에 저희 가그 구문 분석한 걸 노드로 이렇게 트리로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어가면 위에 있고 밑에 주어 밑에 동사랑 목적어 이런 식으로 트리 밑에 자식 노드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예, 트리 구조로 문법적 구조를 나타내는데 그 방식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흔하게 아는 주어 끊고 동사 끊고 그래서 제일 위에 노드가 주어가 되고 그 밑에 동사랑 목적어 있고 이런 식으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거는 그 컨텍스트 그아그그그 트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였지? 여기 그 네트 디펜던시 파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식 으로 트리 구조의 문법적인 거를 담는 어떠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파스 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는 건가요? 그게 팬트리 뱅크 데이터셋이어서 네. 아, 그래서 네. 팬트리 뱅크 데이터셋이란 게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버트 임베딩 방법이 이런 팬트리 데이터셋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섹션에 이 어떤 컨트리뷰션을 가진지 좀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트를 그두 과제를 통해서 학습시키면 그냥 이해는 하잖아요. 버트는 문법도 익히고 그럼 그 과정에서 어휘를 파악하는 방법도 당연히 익히겠지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블랙박스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은 뭐 문법적인 걸 학습할 때 이렇게 학습을 하고 뭐 어휘적인 건 이렇게 익혀 이렇게 아는데 버트는 도대체 버트의 뭐 세상은 버트의 뇌구조는 뭔지 버트는 그러니까 막 익히는데 얘는 뭐 어떻게 학습해서 그러니까 문법적인 개념은 어떻게 잡혀 있고 어휘적인 개념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뜯어서 시각화까지 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거여서 이제 처음에 문법적인 것도 본게그 지오메트리 어브 신택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버트의 임베딩 방법과 버트가 임베딩 돼가지고 어떤 그러면 단어마다 그런 임베딩 돼가지고 벡터들이 쭈루룩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걔를 가지고 또 그러면 트리를 구성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야, 이제 그럼 네. 네. 그게 그어 저도 처음에 이게 좀 되려나 좀 억지인가 싶었는데 좀 납득이 된게 어차피 그 사람이 그 문장에서 트리 구조로 이렇게 문장 분석해서 넣은 것도 그 노드들 간의 거리가 어쨌든 어떤 단어들의 문법적 거리를 나타내잖아요. 네. 근데 버트의 임베딩 값들도 당연히 찍어보면 어떠한 뭐 당연히 비슷한 그런 거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그냥 H 그 차원 H의 차원 그대로 쓰면은 저희가 이해한 그 트리 구조로는 안 담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K 차원 저희가 이해하는 딱 트리 구조로 그 임베딩 값이 맞게 나오는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딱그 K 차원이라는 도화지로 이렇게 바꿔준 후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트리 데이터셋은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한 그를 가지고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버트에 있는 인코딩에서 나오는 이제 벡터들을 그런 트리에 넣으려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이제 비교하기에 이제 적당하게 임베딩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임베딩을 좀 바꿔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임베딩 값들이 그 H의 차원 그 자체에서도 뭐 어떠한 자기들만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사람이 이해해서 문법적으로 단어들이 보통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규칙에서 서로 이러한 거리를 가져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거리들과 있을 거기 때문에 버트가 그럼 이제 임베딩 값들이 나타내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차원으로 분명히 변환돼서 그려지는 차원이 존재할 거니까 그 차원에서 찍어놓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K 차원으로 옮기면 이렇게 사람으로 이 확인할 수 있는 트리로 이렇게 거리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원에서 옮겨놓고 그래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오메트리 오브 월드 센스스입니다. 어떠한 유저가 단어를 입력하면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에서는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1,000개의 문장을 반환하여서 버트 베이스에 각각 인풋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고른 층에서의 입력 단어의 컨텍스트 임베딩 값을 추출합니다. 그 결과 같은 단어여도 의미에 따라서 다른 공간에 임베딩됨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도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같은 클러스터 내 거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검사입니다. 해당 샘코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클러스터를 이룬 부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KNN과 유사한 방식으로 테스트 단어들의 의미가 어떠한 클러스터에 속하는지가 분류됩니다. 즉, 해당 센트로이드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테스트 데이터 문장의 단어들이 배정됩니다. 다른 언어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버트의 성능이 높았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그 버트 성능 비교 밑에 버트 위드 프로브 모델도 나와 있는데요. 이 버트 위드 프로브 모델은 임베딩 값들 간의 로스 펑션이 지시하는 거리 규칙을 만족시키는 공간으로 선형 변환시키는 방식이 이제 그 선행 논문의 핵심이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또 똑같이 따와서 여기서 로스 펑션은 위와 같이 정해주었습니다. PPT에 오타가 있습니다. cosine similarity with different senses minus cosine similarity with the same sense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즉, 의미가 다른 클러스터들은 점점 멀어지고 의미가 같은 단어들은 더 가까워져서 단단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게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특정 거리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임베딩한 버트 위드 프로브의 성능이 제일 좋았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선형 변환해주는 K 차원을 몇으로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여깄다. 그 따라서 달라지는 성능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버트 밑에 버트 위드 프로브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본 논문에서 그 옆에 보이시는 오른쪽 표는 값이 m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이게 뭔지가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해당 밑에 있는 영상 링크를 통해서 이게 m이 아니라 k로 보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겨준 차원 k가 몇 차원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전 논문까지 해당 링크에서 꼼꼼한 리뷰를 해주셔서 이 논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차원으로 선형 변환시켜주든 공통적으로 앞 레이어에서의 로스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버트가 어휘 능력을 갖추는 레이어는 앞에 부분이 아닐지 본 논문에선 유추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아까 보여주신 그 그래프, 임베딩? 파스트리랑 임베딩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 질문인데요. 그 파스트리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고전 통계에서 NLP 쪽으로 시도를 되게 많이 했다가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딥러닝 모델, 뭐 RNN이나 LSTM이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나와서 그쪽 통계 기반 모델들이, 고전 통계 모델, 기반 모델들이 다 없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explainability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퍼포먼스적으로 너무 압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더 이상 뭔가 시도가 많이 없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기다가 다시 끼워 맞춰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건좀
다시 거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억지로 뭔가 저기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기는 한게 논문을 읽으면서 어쨌든 걔가 그 선형 변환 파라미터 B를 찾아주는 게이 트리 노드 거리들과 최대한 유사해서 트리 모양을 갖게끔 하는 B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형건님처럼 뭔가 그러한 그 이렇게 바꿔주는 B라는 파라미터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공간으로 바뀐 게 굳이 이렇게 비교해주는 게 정확할까? 그 공간은 뭐 분명 있겠지만 그런 거리 트리 구조가 나타내어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형건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람이 정의한 툴이 완전히 정확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금 놀라웠던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트가 이렇게 찍어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유사한 모양을 그리는 걸로 봐서 뭔가 전반적인 규칙 자체는 뭔가 어법적인 규칙 자체는 뭔가 버트가 약간 그렇게 좀 맥을 같이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였고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약간 이탈하고 좀 모양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포착하지 못하는 버트만의 어떤 통사적인 규칙을 가지고 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트리 구조랑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 트리 구조가. 그래서 아마 그럼 버트가 이렇게 포착해서 자기가 통사적으로 아는 게 사람이 이렇게 규칙을 정한 이 파스트리보다도 아마도 좀더 체계적이고 성능이 우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혹시 이 지오메트리를 시각화하는 게 저거 말고도 다른 부분이 혹시 있나요? 논문에?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전 논문에서 최대한 이렇게 해보려 한게 이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똑같이 차용한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뭐 실험이나 방식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 방금 평관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소주 잠깐 들었습니다. 네. 이게 룰 베이스냐 데이터 드라이븐의 차이냐인데요. 이제 뉴럴렛 쓰면은 이제 데이터 드라이븐으로 데이터로 다 때려받고 이제 그거 학습하는 방향으로 가던 건데 갑자기 왜룰 베이스로 오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논문은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어떤 과거로의 회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논문은 지오메트리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거를 이제 시마틱하게 이해하냐, 안 하냐를 챌린지하는 그런 논문이라서 아마 이제 룰베이스 기반의 언어학 자질을 갖다 써서 이제 검증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혹시, 잠시만요. 잘 들리시나요? 껐다가 다시 켜야 되나? 제쪽 노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NLP에서는 다시 과거로 가는 추세는 아닌 것 같고, 이 해당 논문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보고 싶었던 그런, 데이터셋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언어학자 중에 유명한 뭐 촙스키라는 사람도 뭐 이제 언어라는 것 자체에 뭐 규칙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 중한 분인데 그런 걸 이제 탈피하고자 한게 이제 지금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언어학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가 더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연결주의냐 뭐 그다음에 뭐그 규칙주의였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아마 이게 전체 NLP가 가는 방향이 이제 뭐룰 베이스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가 이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언어학적으로 그려본 파세트리가 정답이고, 이거를 그래서 정답을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사람은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버튼은 그러면 문법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를 단순히 이제 비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그린 트리가 정답인 게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사람이 그린 트리로 이제 언어학적으로 나온 건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문법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그런 거리들과 버트가 그러면 뉴럴넷은 다르다고 하는데 통사적으로 이해하는 게 사람이 정한 규칙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게 룰 베이스로의 회귀라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뉴럴넷도 계속 이렇게 발전하다가 특히 NLP에서 어떠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때 그러면 다시 좀 파고 들어봐야 되고 도대체 원인이 뭔지 그럼 결국에 그 내부에 그럼 대체 얘는 뭐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하는 시도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저희가 알아야지 그거를 고치든지 아니든지 하니까 그래서 뭐룰 베이스로 회귀시켜서 룰 베이스가 맞다 이거라기보다는 룰 베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버트는 그럼 다르다고 하는데 버트 넌 어떤 식으로 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한 거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진짜 좀 부가적인 부분인데 촘스키는 저도 잘 모르지만 아예 딥러닝 그 구조 규칙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촘스키가 주장하는 건 달라가지고 촘스키는 딥러닝 언어학을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아, 네네. 네.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샘코어 데이터셋에서 25,096 문장상을 뽑았습니다. 해당 문장상에서는 같은 키워드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인 두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문장들의 임베딩 값들을 찍어주면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클러스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들에 들어있는 해당 키워드의 임베딩 값들을 찍어주면 이렇게 두 가지 클러스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위식과 같이 Individual Similarity Ratio를 구해주면 당연히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훨씬 유사하기 때문에 분자가 분모보다 커져서 1을 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는 두 문장을 AND를 통해서 합쳐준 후 Concatenate Similarity도 구해줍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비율은 1을 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그 자체 값들이 다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되면서 한 문장 대 의미가 다른 같은 키워드 단어 두 개가 들어가고 따라서 문맥을 파악하는 어텐션이 해당 키워드 단어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LP를 공부하면서 언어학적 백그라운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였고 종종 인공지능 지식인 사이트에서도 해당 질문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둘다 못합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언어학적으로 구축한 내용들이 딥러닝 모델의 언어 능력을 탐색하기 위한 툴이나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뭔가로 쓰일 수 있는구나라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부족한 발표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